쿵아, 안녕하세요. 쿵푸드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전역 근처에 나왔고요. 여기 도토리 칼국수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Go go go. 아,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도토리 칼국수 정식입니다. 1인분에 13,000원이고요. 뭐 칼국수랑 수제비 도토리 칼국수 단품 메뉴도 있습니다.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도토리 묵은 먹어봤는데 도토리로 이제 수제비나 칼국수 이렇게 만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식에 포함된 보리밥 나오고요. 보리밥에 어울리는 열무김치, 칼국수랑 어울리는 배추김치, 백김치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찍어 먹는 와사비 간장 소스까지 나와요. 아버지 이거 고추장을 좀만 넣으래. 참기름. 봐봐, 이거 비벼 드셔. 보리밥, 꽁보리밥. 맛있잖아. 시래기 들어가 있는 꽁보리밥이네. 그냥 보리밥이 아니고 시래기가 들어간 보리밥입니다. 보리밥 추가는 2,000원인데 양 많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시래기가 들어가 있어서 열무김치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맛있다. 그죠? 열무김치, 열무김치 올려서. 열무김치 넣어서 비벼 먹어도 맛있네요. 백김치도 살짝 톡 쏘는 맛이 있어요. 보리밥에 알갱이 톡톡 터지는 그 식감과 그 시래기 고소한 맛. 아주 맛있어요. 괜찮죠? 에피타이저로 먹기 딱 좋아. 그죠? 괜찮아요? 펄스. 여기 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면이. 도토리 칼국수 정식 나왔고요. 가격은 1인분에 13,000원, 3인분입니다. 고기는 이렇게 따로 한번 끓일 때 넣어갖고 먹으면 되나봐요. 이게 도토리 면이라고 합니다. 자가제면. 신기하네요. 만두도 있어요. 올라오네. 이게 자가자면이고 도토리 면이라서 쉽게 뿌나봐요. 한번 푹 끓이면 만두도 이렇게 했고, 이 면 때문에 그런지 좀 걸쭉걸쭉해지는 것 같아요, 국물을. 저도 처음 먹으면 도토리 칼국수여가지고, 좀 신기하네요. 양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3인분인데. 네, 달라붙어서.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 저거 찍어서. 고기는 뭐 샤브샤브처럼. 아빠 떠줄게요. 만두 하나 좀. 퍼다 드릴게요. 좀만 드셔보세요. 고마워. 네. 와, 청경채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그걸 해주시죠. 국물, 국물. 이게 고기가 다 익으면 불을 꺼야 될 것 같아요. 국물이 금방 걸쭉해지네. 괜찮아요? 김이상궁 출동. 온도가 진짜 걸쭉해요.
좀 살짝 슴슴하면서 고소합니다. 이런 비주얼. 만두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아빠 싱거우면 이거 간장 이랑 김치랑 같이 드시면 돼요. 만두 하나 더 드려? 괜찮아? 만두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기대해, 기대. 어, 이거. 예, 도토리 가루. 처음 먹는 도토리 칼국수. 좀 얼큰한 버전도 있기 때문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큰한 버전으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치 올려서. 처음 씹었을 때는 쫄깃한데 부드럽게 넘어가요. 되게 국물은 걸쭉해졌고 고소합니다. 건강에 좋대요. 도토리가 건강에 좋대요. 만두. 그냥 만두는 후추 향이 좀 강한 만두예요. 만두 하나 더 드려? 근데 괜찮은데? 양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국물이 걸쭉해서 그 뭐 바지락 칼국수의 그런 시원함이나 개운함?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버전의 칼국수입니다. 고소. 뜨거워.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저도 처음 먹어봐서 이게 너무 오래 끓이면 면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끓였을 때 딱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초벌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팍 한번 끓이고 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양은 일단 많네요. 이 와사비 간장 살짝 끓여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도토리 칼국수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다 드셨어? 국물이 수프 같아졌어. 녹지네요. 어, 냄비가 엄청 깊어요.
맛있습니다. 국물 지금 괜찮죠? 계속 끓여면 도토리 묵대나? 궁금하네. 와, 양 진짜 많다. 뭔가 해장이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물 같은 국물이 됐어요. 도토리 묵이라. 궁금했던 처음 먹어보는 도토리 칼국수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